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누가 왔다고 할머니한테 말해보고. 너구어버 소사 해동원 조선의 남서는 버드랍니다. 오늘은 한씨가 종은 이씨가 종이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성이 틀려. 지금 한씨의 뒤가 응? 이름이 본 성이 이게 한씨가 아니지 지금. 응? 그럼 본 성이 뭐야? 김씨요. 본이 김씨고? 네. 그럼 이 한씨는 누구 성으로 가는 거야? 새아빠의 성. 새아버지? 이거 왜 바꾼 거야? 엄마가 재혼을 하셔서. 응. 그래서 바꾼 거예요. 재혼을 하셔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김씨로 살아야 된다라는 기운이 많아. 너가. 어? 김씨로. 조상들이 화를 내. 그래도 본은 김씨인데. 어? 어떻게 네가 한씨로 살고 있니? 조상님은 한씨가 아닌데.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응? 그리고 보면은 어떻게 우리 보니까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얘기해봐. 지금 너는 종교적인 사람이야.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목사가 돼도 목사가 돼야 되고 수녀가 돼도 수녀가 돼야 되고 무당이 돼도 무당이 돼야 되고 비구니가 돼도 비구니가 돼야 되는 사주라고. 그러니까 평범한 사주의 여자는 아니야. 근데 정신과 치료 받는 거 있어? 그런 건 없어? 응. 근데 정신과 치료를 안 받으면은 이거는 신의 풍파로 살아야 되는 사주거든. 신의 풍파라는 건 뭐겠어. 내가 뭔가 들리고 보이고 느낌이 있고 직성이 맞고 촉이 맞고. 응? 네. 어때 사는데? 사는 게 응. 힘들어요. 아니 힘든데 지금 말해준 것처럼 직성이라든지 직감 느끼는 거 없어? 꿈꾸는 거나? 응. 있어요. 어떤 거? 그냥 꿈에서. 집안에 누가 이렇게 항아리 모시고 있니? 누가 단지를 모시고 누가 초를 폈든 누가 향을 피든 누구야? 엄마. 엄마가 단지를 모셨어? 무당. 엄마가 무당이야? 근데 그 무당 근데 이게 너한테까지 오는 거야. 내력이. 진짜 내가 부정하고 싶은 말은 옛날부터 그거였거든. 그 엄마의 그 딸. 그에 비해 그 아들. 이게 내력이야. 유전이 돼서 내려오는 거란 말이지.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살해자도 신의 그 풍파가 너무 많아. 응? 그것 때문에 고민인 거야? 그게 어떤 고민이야? 막 꿈에서 무당이 나오고 응. 막 그래갖고 응. 일주일에 한 번은 그런 꿈을 꾸거든요. 응. 근데 왜 꿈인지도 모르겠고 응. 그래서 답답해서 괘씸해! 괘씸해. 너 엄마가 괘씸하대. 응? 엄마가 제대로 이 길을 가니? 무당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 너 눈에? 어? 기도도 잘 다니고, 어? 막 누린 거 비린 거, 어? 이런 거 가려가면서 너네 엄마가 무당으로서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여. 어때 보여?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가 봐도 답답하지? 그러니까 이게 다 내력이 가는 거야. 너한테까지. 봐봐. 무당이 대물림은 정말 안 좋은 거야. 너가 만약에 자식을 낳았어. 그러면은 너가 신을 모셨잖아. 그러면 너가 네 자식한테 안 가게 하려고 너가 신을 받은 거지. 그런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너까지 온다는 건 엄마가 제대로 안 한다는 거지. 응. 신으로서 잘 모시고 사냐고 엄마가. 그것 때문에 너한테 신의 풍파가 내리치고 들이치는 거야. 응. 그래서 이제 너희 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무당인데 내가 신이 왜 와요? 라고 물어보면 너가 그런 것 때문에 응. 엄마가 제대로 안 모셔서 우리 살해자한테까지 신이 내려간다. 그래서 팔자가 대물림되고 있구나. 응. 이렇게 보여져. 그 다음에 우리 살해자도 이렇게 지금 점을 보니까 너도 게을러. 응? 네. 맞음 맞다. 틀리면 틀리다. 대답 맞아요. 좀 잘하라니까. 무슨 점 봐주기 싫게. 맞아요. 응? 너도 게을러. 의지 부족에 끈기 부족이 많고. 네. 응? 어떻게 보면은 왜 이렇게 원망도 많이 하고 살아야 돼. 응? 삶이 지겹고 삶이 싫어야 되고. 응? 재미가 없어. 돈을 벌어도 재미가 없고 일을 해도 재미가 없고. 사람도 싫어야 되고
나이는 진짜 젊어 죽겠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 김씨 아버지는 살아계셔? 돌아가셨어? 돌아가셨어요. 언제? 몇 살에? 저 돌 되기 전에. 돌 되기 전에? 그래서 새아빠 성으로 온 거니? 아, 아니요. 그러면? 그냥. 아, 그럼 아빠가 돌아가셨으니까 그걸 맞는 말이네요. 근데 이 지금 너가 원래 김씨잖아. 이 김씨 그 아빠 쪽이랑은 친척 간이랑 연락은 해? 아니요. 안 해? 연락 좀 해라. 연락 좀 하고. 아빠는 어떻게 했어? 화장했어? 묘했어? 화장하셨어. 그래서 어디 납골당에 모셔놨어? 아니 그냥 뿌렸어? 뿌렸다. 그러면 거기도 어딘지도 모르네? 그냥 바다에 뿌렸. 그 바다는 가봐 인사는? 네. 언제 갔었어? 그냥 생각날 때마다 가요. 생각날 때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게 많아. 어? 아버지 좀 잘 좀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좀 기도 좀 많이 해. 응? 네. 아빠가 보고 싶은 것도 많을 거야. 우리 아기 보고 싶어. 어? 아빠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 그런 부분 영적으로도 기도 좀 잘하고. 너한테 신가물이 계속 내려오는 건 신을 받을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더 몸 망가지고 더 일이 꼬이기 전에 잘 좀 눌러. 엄마한테 잘 좀 빌으라 그러고. 응? 산기도 같은 거나 이런 거 좀 많이 하라 그러고. 그리고 이런 쪽에 관심을 두고 살지 마. 아예. 응. 계속 너가 불러들이는 것도 있단 말이야. 신을. 응? 네. 무슨 행동하니?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 생각만 해 그냥? 응. 내가 무당해야 될 사람인가? 네. 근데 넌 하고 싶어? 아니요. 무슨 일 하고 살 거야? 그것도 모르겠어요. 너가 지금 아무것도 의지가 없어 너. 그치? 너 지금 이게 간절한 사람이 사연 신청을 해서 와서 점을 봐야 되는 건데. 응? 왜 이렇게 삶에 재미가 없니? 뭐가 이렇게 지겹고 싫어?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왜?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거기서 기집애야. 너 인생인데. 오빠가 보면 너 진짜 몇 년 내가 친동생이었으면 너 초 맞아야 돼. 넌 진짜 까꾸로 매달아놓고 맞아야 돼. 응? 다이어트도 좀 하고 운동도 좀 하고 정신건강에 좋게끔. 너 어떻게 보면 여자 같지가 않아 진짜. 그냥 사람 같지가 않아. 자포자기하고 있어 그냥 이러고. 맞아 틀려? 맞아요. 응? 노력 좀 해. 야 신은 두 번째야. 너 무당 될 사람 절대 아니거든? 응? 그러니까 너가 좀 뭔가 활력소, 내 삶의 이유를 찾아야 돼. 근데 봐봐라. 사는 거 뭐 있냐? 삶이 뭐라 생각해? 왜 살아? 태어났으니까.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야? 맞아. 너가 정답을 안 해. 사는 거야 그냥. 오늘 하루를 사는 거야. 목적을 두지 마. 그냥 숨을 쉬니까 사는 거야. 오케이? 근데 잘 살아보고 싶지 않냐? 네, 잘 살고 싶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노력을 뭐를 했어? 안 했어요. 이제 하려고요. 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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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 되겠다. 응? 기집애야 나이가 지금 26살이면 더 노력하고 있었어야지. 응? 야 달래 연예인들이 연예인 소리 듣니? 얼마나 자기 관리하고 먹고 싶은 거 안 하고 싶은 거 다 안 해가면서 살잖아. 응? 그지? 네. 노력 좀 하자. 네. 응? 그럼 잘 살 수 있어. 진짜. 궁금한 게 뭐야 그 다음에? 궁금한 거 있어? 그러면 저는 무당 안 해도 돼요. 그럼. 안 해도 돼요. 응. 장담할게 오빠가. 안 해도 돼. 나부터 찾아서 잘 살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몇 년이 됐든 다시 한번 찾아. 바카스라도 맛있는 거라도 사서. 네. 그때 고맙습니다. 저 충고해줘서 잘 살고 있어요. 그렇게 한 번만 만나자 우리. 네. 어? 알았지? 네. 의미 없이 산다. 왜 살고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라도 마음을 잡고 뭐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일하고 싶은 거 찾아서 한 다음에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